첫 번째 장의 주제는 What is a cloud computing? 여기 주제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우리가 지금 머신러닝을 다루는 시간인데 첫 번째 섹션의 주제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려고 해요. 왜 클라우드 컴퓨팅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전 에피소드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좋은 방식은 그러니까 중앙 웹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웹의 특정한 서버 특정한 서버 특정합니다. A specific 서버, 웹 서버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시스템 심지어 시스템 모듈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듈 시스템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 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어플리케이션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어떤 다양한 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게임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뭐 포토샵이라는 거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뭐 엑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혹은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러와서 요것을 그러니까 우리 단말기 터미널이라고 하면은 PC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등이죠. 여기다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PC나 스마트폰에 요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설치를 하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PC나 스마트폰에는 최소한의 것만 부팅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부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듈들만 두고 나머지들은 다 웹의 서버로부터 가져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캐시 메모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가 있죠. 캐시 메모리의 스피드 대 우리가 알고 있는 램 같은 메모리 램을 말하는 거예요.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스피드 비교를 하면은 1대 1000 정도 됩니다. 1대 1000 그러니까 우리가 램 메모리가 되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만은 얘의 속도가 CPU 내장되어 있는 캐시에 비하면 거의 1000배 정도 느린 거예요. 거기다가 하드디스크도 생각한다면 HDD 하드디스크에 접근하는 속도는 여기다 다시 한번 한 10만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략 이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런데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또 무슨 통신은 와이어리스 되죠. 그러니까 와이파이라든가 혹은 4G라든가 LTE 같은 거죠. 4G 이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요 속도를 또 비교하면 한 100만이나 1000만 정도 됩니다. 엄청난 속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가 제일 빠르고 캐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은 메모리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뭐 2기가 2 2테라 뭐 이런 20기가 이런 메모리고 그 다음이 이제 하드디스크나 SDD 혹은 SDD나 하드디스크 SDD가 좀 더 빠르죠. 그런 다음에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느린 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느려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웹서버에서 이런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쓴다는 것은 속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도의 한계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드가 점점 그러니까 특히 5G의 등장으로 시작해서 점점 스피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의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따라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점점 더 가능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 OS 같은 경우 이게 향상되니까 이게 improvement라고 할까요? 어디로 되냐니까 필수적인 OS는 우리 PC에 깔고 터미널에 깔고 그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일부 그죠? Some이라고 그럴까요? Some of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는 역시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우리 터미널에 설치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other 모듈 어플리케이션 요것들은 웹서버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쓰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예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조금 더 진전이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점점 우리 터미널,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모듈의 양은 줄어들고, 그리고 웹에서 가져와서 쓰는 양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웹에서 무엇을 가져와서 쓸 것인지, 어떤 것을 가져와서 쓸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모듈들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점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교재에는 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특정한 웹서버에서 모듈을 가져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정한 웹서버, PCP Centralized, Centralized Web Server Cluster. 대표적인 게 아마존 AWS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디센트럴라이즈드 서버 클러스터 이것도 활발하게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체인 기반 네트워크 아키텍처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전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마존 웹서버들이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 각종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2차 정보, 3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프라이빗 컴퍼니, 사적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사적 기업들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갖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되는 물결, 그것들이 디센트럴라이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서버들을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디스트리뷰티드 어플리케이션이죠. 디스트리뷰티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고 뭐 플랫폼이라고도 하고 플랫폼. 그래서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장 일반적인 거,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이라고 합시다. 아래 한글을 가장 쓰는 일반적인 방식은 내 PC에다 아래 한글을 설치해서 쓰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 아래 한글을 웹서버에다 설치해 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웹에 접속해서 아래 한글을 불러서 쓰는 거예요. 지금 아마 아래 한글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데서도 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아래 한글 자체를 아래 한글이 예를 들어서 100메가 크기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 100메가의 크기를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이냐니까 토렌트 방식이에요. 그냥 토렌트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잘게 잘라서 특정되지 않는 웹에 분산시켜 놓고 필요한 모듈을 불러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 as a platform. 플랫폼. 웹 자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용을 해서 그 속에 그러니까 아래 한 거를 내 PC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웹 서버에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토렌트 파일처럼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분산시켜 놓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불러서 쓰는 거죠. 그런 방식의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굉장히 빠른 통신, 이동통신망 그러니까 5G 같은 것하고 그리고 스타링크 프로젝트라는 게 있죠. 요거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와 관련되어 있는 스타링크 12,000개 위성을 위성으로 지구로 둘러싸는 프로젝트죠. 이러한 프로젝트와 5G 네트워크가 결합된다고 한다면 웹 자체가 플랫폼이 되어서 아래 한 거를 PC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웹 서버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토렌트 파일로서 웹에 불특정한 곳에다 뿌려놓고 필요한 모듈을 그때그때 불러서 쓰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의 팀 주피터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 웹이 바로 그러한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